황교익 씨 자질 문제는요 어제 저희 채널 A가 주관했던 주관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2017년 2월 집권하고 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황교익 씨그 내정에 대해서 보온성 인사다 또 지사 찬스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교익 씨 내정 체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은혜를 준게 없기 때문에 보온인사라는 말도 전혀 맞지 않고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음식문화 전문가죠. 그리고 자꾸 그 제가 이 을 체험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러시는데 이미 3년 전에 바꾸는 겁니다. 노후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좀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은 구선의 떡을 들고 잔치하는 돌부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 인사 논란도 이재명 후보께서 도지사직을 가지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황교희 씨 사장 내정 권이 어제 그 토론에서도 꽤 공방거리가 됐습니다. 보훈 인사 지사 찬스다, 놀부 같다. 뭐 국민 여론 봐서 결정할 것이다라는 뭐이 지사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전에 제 기사를 접하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인 송영길 대표도 황교희 씨의 발언이 금도를 벗어났다, 상식에 맞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송영길 대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일본 총리라고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는데 오히려 더큰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꾸 이제 보훈 인사, 보훈 인사 하니까 정말로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고 보훈 인사를 받았나,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형수 욕설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실은 4년 전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보훈 인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황교익 씨도 그렇게 비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것 같고요. 지금 논란은 본인 사회 논란이 아니라 황교익 씨에 대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그데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마칼럼리스로서 굉장히 수년 동안 어떠한 그런 여행지라든가 맛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인식을 계속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실제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에서도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관련 활동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자질 그,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퇴를 한다거나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본인사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사태를 권유하기는 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경선에 이러한 일본 총리 논란, 도쿄 맛집 공사 논란 이런 것들이 결코 유리하지도 않고 이재명 지사에도 긍정적이지 않지만 이낙연 후보에게도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예. 비난만을 위한 비난은 결코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당 대표가 또 황교욱 씨 비판을 하니까 황교욱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글쎄 뭐 저희가 다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금도는 송영길 대표 당의 정치인이 먼저 넘었다. 또 있나요? 아 내게 사과를 시키면 사과를 하겠다. 글쎄 황교욱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황교육 씨가 이재명 지사 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황교익 씨는 소위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에요. 지난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지지선했던 문재인 지지자고 무슨 보은 인사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보은 인사를 따져야 맞는 거죠. 이재명 지지자는 아닌데 이재명 지사하고 보은 인사하고 연결하는 것부터 제가 보기엔 에러고 아마 이제 욕설을 이해한다 뭐그 발언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횟수로 4년 전 얘기입니다. 보은을할 거면 그때 했어야죠. 좀 억지스럽다고 보고 김어준 씨의 발언 하나하나는 여권 지지자들에게 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하는 건데요. 김 교수님. 예. 이 발언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라고 황교익 씨도 스스로 이야기했고 김어준 씨도 이제 그걸 지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보은 인사라고 하는 이낙연 캠프 측의 반박에 이제 다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건데요. 저는 보은 인사 이야기를 그럼 이낙연 캠프 쪽에서왜 제기했을까. 저는 황교육 씨에 대한 보인사를 콕 집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문제가 됐던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도청 캠프, 그다음에 도지사 현직 프리미엄 찬스, 예. 재난지원금도 12%를 더 플러스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도지사직을 가지고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게 3년짜리 임기를 가진 관광고사 사장을 황교육 씨 내정했다는 걸로 보인사로 프레임을 몰아간 건데, 예.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판이 커지면서 황교육 씨가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게 되고, 또 송영길 지사, 송영길 대표가 겨들게 그렇군요. 되고, 이것도 같게 확정이 되는 양상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보호를 하려고 저는 무리해서 저는 황교육 씨를 임명했다고 보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 생각입니다. 예. 제 개인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laughs> 오히려 황교육 씨는 이재명 지자가 아니고 문재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지지자 황교 씨를 논란 끝에도 계속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문재인 지지를 하는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하. 싸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왜냐?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은 여론조사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친문 성향의 지지층들 얼마나 많이 동원하고 조직해내느냐는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캠프 쪽에 많이 가 있는 친문 의원들, 그리고 아직 친문 핵심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를 지금 주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친문을 확실하게 결집시킨 효과가. 황교혁 씨의 내정이라는 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황교혁 씨 스타일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까 입에 담아서 는안될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황교혁 씨가 나서서 이낙연 대표를 때려주면 이재명 씨는 네가티브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본인이 못하는 네가티브를 대신 대행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도 살인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바로 그런 면에서 황교익 씨 내정이라는 건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 는 손해 볼게 없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 교수님 생각 네, 개인적인 내 표절로 예. 저는 그래서 황교익 씨를 보면서 계속 지금 뭐 송영길 대표 때리고 이낙연 대표들을 계속 때리고 아마 저도 때릴지도 모르고 막 때리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 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년 전에. 충북 도의원이었던 레밍 발언했던 분이 있었어요. 예. 어디 해외 출장 갔다 왔다 문제가 되니까 국민들 레밍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또 언론이 계속 생방송하듯이 중계 방송하면서 문제를 더 키운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한교 역시 지금 매일 하루에 몇 개씩 거친 말을 쏟아낼 겁니다. 보도하지 를 않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도하지 않는 게 낫다. 어쨌든 김 교수님 생각은 이게 이지사 이재명 지사에게 나쁠 게없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예. 황교익 씨 되레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공개하시도 괜찮죠. 저는 편해요, 그게 많은 분들이 제가 맛집 소개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 이유가 뭐 정치인들도 그다 그렇게들 막 이야기를 하던데 맛집 공사냐 뭐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인의 풍토들, 정치인들 전문가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 하라비가 와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다, 아, 장평호가님 근데 황규익 씨 이런, 이런 논란 거리에 이재명 캠프도 일부 보도를 보니까 고심이 좀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캠프에서는 언론 보도 나오면 무조건 다 하지 말자, 안 하자 이렇게 이안전제일주의 위주의 의견을 펼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강행하는 게 맞다. 아마 이런 의견 가진 분도 이재명 캠프에 꽤 있을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황교익 씨가 말하는 나는 전문가다 이 정치권이 전문가들을 우습게 한다 제가 여기에 일견 동의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식의 논리라면 방송이나 어떤 자기 전문 영역에서 어 본인의 능력을 쌓은 분들 아니고 무조건 공무원이나 대학 교수 출신만 공기업 사장하고 임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틀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희 씨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은 그동안 방송 활동에서 보여준 전문 영역에 있어서 일반 국민 상식으로 납득 안 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단지 교수가 아니어서, 그리고 뭐 공무원 출신이 아니어서, 기업 출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떡볶이가 국민이 세뇌받아서 맛있는다고 느낀다고 한 발언이나, 불고기의 기원이 일본 야키니쿠라고 한 발언이나, 그리고 전 국민적 사랑을 받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 뭐 체형 뚱뚱한 아저씨가 설탕 많이 뿌려서 안 좋다. 뭐 이런 발언 등이 도대체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전문가를 무시해서 황교익 씨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황교익 씨의 전문성이 과연 국민적인 인정을 받을 만한 부분인가. 경기 도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럼 지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명을 하고 이건 이런 취지였다고 보론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내 2학년 정치생명 끝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건이 논쟁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대처법이었겠죠. 이 주제 황교익 씨의 자질 논란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 바로 볼까요? 고른 것은 빨리 터져야 새살이 돋게 좋습니다. 갈등은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뭐 이준석 대표 혹은 뭐 원희룡 전지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당헌당규에 없는 월권 행사 취소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봉합인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와 통화를 녹취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제 당 대표에게 누가 전화를 할수 있겠는가 또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우직함 이준석의 창의성, 홍준표의 저돌성, 윤희숙의 전문성, 김정인의 노련함이 조합을 이룬다면 뭐 보수 야권에 지지하신 분이 바람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댓글 볼까요?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 때토론자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드셨나요? 라는 댓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중요한 나라박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